데카르트의 존재론이 뭐가 되겠습니까? 데카르트의 존재론은 특이하게 이원론입니다.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그죠? 그래서 물질과 관념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전부 다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론과 우주론이 되는 거예요. 자, 다 잊어보셔도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철학은 아주 간단하다. 우주를 갖다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그랬죠?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주가 있고 내가 있어야겠죠? 우주는 무슨 체다? 객체. 객체를 연구하면 무슨 론? 존재론. 그죠? 나를 연구하면 뭐가 되겠, 아, 객체를 연구하면 무슨 론? 우주론. 나를 연구하면 무슨 론? 존재론. 자, 두 번째. 내가 객체를 이해하고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객체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자,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인식론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철학하면 우주론, 존재론, 인식론 하는데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주론이라는 건 객체가 뭐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존재론이라는 건 나는 뭐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인식론이란 건 내가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할 것인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원래 철학인 이론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론 철학으로부터 실천 철학인 여러 철학들이 등장하죠. 윤리학이나 정치 철학이나 역사 철학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버릴 거 없이요. 자, 우리 실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되는 거냐면 실제로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거 처치해도 되나? 안 되겠지. 안 되겠죠? 상식적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스가 보이죠? 근데 원래 서양 철학이 맨 처음에 발달하는 건 여기가 됩니다, 여기. 여기를 어디라고 그러죠, 우리? 밀레투스 지역이라고도 하고 소아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소아시아 지방에서 먼저 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하죠? 왜? 문명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아테네, 여기서 미케네 지방으로 바탕으로 해서 문명이 여기서 먼저 등장하니까 그리스보다도 당연히 이쪽 지방에서 먼저, 밀레투스 학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의 철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서양 철학에서 맨 처음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맨 처음 철학, 뭐로 시작하겠습니까? 아까 보셨지만, 자, 맨 처음 철학부터 가볼게요. 맨 처음 철학 뭐가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우주론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주 만물의 본질을 갖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탈레스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자, 탈레스는 탈레스가 뭐 한 사람이죠? 들어보셨을 텐데.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다고 그러죠. 어떻게 쟀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자, 라이터를 딱 안았어요. 그럼 라이터를 갖다 쟀더니 10cm입니다. 근데 해가 딱 떴어요. 해가 딱 떠갖고 라이터하고 라이터의 그림자 그리가 같아지는 시간이 있겠죠. 예, 그 시간에 피라미드의 그림자를 재면 피라미드의 높이가 나오잖아요. 예, 그걸 맨 처음 했던 친구가 탈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탈레스가 한 거 많은데, 자, 이렇게 짝짝 직선이 교차하죠. 그럼 요각과 요각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그거 한 거 여러분 뭐가 돼요? 탈레스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 한번 가봅니다. 우주론의 출발은 뭐냐면, 자, 우리, 자, 이제 뭘 연구하자 그랬어요? 내가 주체라고 그랬죠? 그죠? 우주를 갖다 구성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주를 구성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딱 보시면 뭐가 있어요? 나무도 있을 수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터도 있을 수 있고, 얼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뭐가 돼요? 탈레스는 우주 만물의 근원을 뭐라 그럽니까? 한 글자로 들어보셨을 텐데,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저 사람을 최초의 철학자라고 그럴까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물이야. 이게 왜 최초의 철학이 되겠습니까? 자, 두 가지 간단하게 보셔야죠. 자, 우리 철학하는 거는 현상과 그 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본질. 드디어 탈레스는 뭐에 주목하는 겁니까? 뭐에 주목하는 거예요? 본질. 보이는 현상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일 수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옷감일 수도 있고 얼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철학이라는 건 현상 뒤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본질에 주목한 게 처음으로 탈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을 뭐로 바라봤다? 물로 바라본 겁니다. 저의 본질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과 다르게 저는 주식이 뭡니까? 여러분의 주식은 한낱 쌀이겠죠. 저의 주식은 스테이크입니다. 그럼 저의 주식은 스테이크는 뭘 먹습니까? 그 친구는 풀 뜯어 먹죠? 풀은 언제 자라죠? 네, 비가 올 때 자라죠. 그죠? 우주 만물의 근원을 뭐로 바라본다? 물로 바라보는 거죠. 왜? 이건 아주 대단한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생명의 근원은 뭐다? 물이잖아요. 현대과학이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죠? 탈레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뭐가 되는 거죠? 자연을 연구하던 방법을 인간에다 적용을 그대로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맨 처음에 탈레스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더 재밌는 친구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넘어가 볼까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친구가 제일 재미있는 건데, 두 번째 헤라클라이토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페르메니데스가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헤라클라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저 친구가 한 얘기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맞죠?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한 번 발에 물 담궜으면 그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죠.
다시 발을 담그는 순간 그물은 그물이 아니죠. 자, 여러분, 헤라클라이토스는 진짜 재밌습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을 뭐로 바라보는 거죠?